네, 반갑습니다. 마바냐 바라밀. 예. 언제든 들어도 이제 반가운 마바냐 바라밀입니다. 예. 정말로 우리 불광은 불광뿐만 아니라 한국 불교 더 나아가 세계 불교 전부 다 마바냐 바라밀로 좀 통일을 하는 인사법을. 나무 관세음보살 이런 좀 이거보다 좀 세련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해서 그런지 마바냐 바라밀 하면은 뭔가 다 되는 듯한 느낌이 들고 막 그렇습니다. 예, 여하튼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불교의 4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데 출가절, 그죠? 출가절.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지 않았으면은 지금의 이 불법이 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출가에 대한 의미도 한번 되새겨 볼겸 해서 부패보를 보시면은 이 출가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스타일인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제 흔히 스님들은 어땠습니까? 집을 나와서 출가와 가출의 차이 아시나요? 한문은 이 뒤집어 쓰는 거 많이 있습니다. 평화스럽다, 뭐 화평스럽다, 영광스럽다, 뭐 광명스럽다, 뭐 이렇게 앞뒤로 많이 뒤집어 쓰는데, 출가와 가출의 차이는 출가는 합법적인 거고요. 가출은 불법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출가 외인 이런 거 들어보셨죠? 합법적인 거죠. 가출하면 청소년들이 가출했다면 좀 불법 이러면. 예. 스님들은 이렇게 출가를 해서 옷도 특이하게 입고 머리도 깎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좀 스님들만 출가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여러분들도 역시 출가를 할수 있습니다. 연세가 많아도 가능합니다. 심출가를 할수 있습니다. 심출가. 마음의 출가. 마음의 출가,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출가를 잘못해놓은 분들은 간혹 가다가, 제인트에 그래요. 이제 좀, 이제 우리 불자님들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데, 간혹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좀 오버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법납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이거 순간 당황스럽더라고요. 하여튼, 뭐, 불교에 공부를 한 거로 봤을 때는, 뭐, 오래 공부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제대로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부패보에 나와 있는 내용은, 출가라고 하는 거. 이제, 흔히 이제 승가다고 해가지고, 이제 출가한 스님들을 두고 얘기를 하지만, 마음 출가를 한 분들도, 역시나, 이 불자들의 무리 속에서는, 다 함께 승가라고 하는 이 승가라고 하는 것이 딴 것이 아니고 화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 말이에요. 상가 하는 것이 인도 말이기 때문에 우리 표현을 하면 화합. 그냥 부처님 제자들은 전부 다 화합된 무리들이 모여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화합하지 못하면은 부처님의 제자가 될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합을 깨트리는 자가 있으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그런 걸좀 염려하고 어찌 보면 양보도 하고 스님들 또 보면은 막 정말로 말안 듣거든요. 스님들 보면은 부모 말도 안 듣는데 출가해가지고 누구 말을 듣겠어요? 부모 말도 안 듣고 출가했는데 누구 말을 듣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도 참 말을 안 듣는데 그래도 결론은 이제 화합을 의미하는 뜻으로. 그것도 부처님께서는 이 출가자라고 하면은 신출가가 됐든 심출가가 됐든 출가자라고 하면은 신분의 계급을 두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라고 아직까지 있습니다. 제사장, 뭐 왕족 하면서 뭐 평민, 노비 뭐 이렇게 있는데 인도에는 정말로 이제 외형만 사람의 형상을 갖췄지, 정말 짐승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힘들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출가만 하면은 신분이 다 동등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암암리에 신분이 있죠. 조선시대 때는 양반, 상놈, 이렇게 평민, 이렇게 좀 구분을 뒀지만, 지금에 와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건희나 저쪽은 무슨 패밀리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감히 우리하고 환경이 다르죠. 근데, 욕심 같았으면 그런 데서도 이제 대기업과 한 손자 정도는 마음을 내가 한번 출가를 해봤으면 이런 생각. 출가를 하게 되면은 그 집안이 확펼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고민들이 많이 사라지고 출가 정신이 좀 떨어지니까 이제 막 다만 몇푼 가지고도 막 싸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 불자들은 그 어떤 신분을 초월해서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교단 앞에서는 모두가 이제 좋은 벗이 돼야 되고 선우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그 밑에 쭉 나옵니다. 모두가 이제 만민 평등주의를 주창하면서 모든 불자들에게 벗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좋은 벗, 선우라고. 예전에도 얘기 들었지만 우리 불자들은 향냄새가 난다라고 해서 향도라고. 향도라고도 하고, 뭐, 다른 종교에는 뭐, 성스러운 신도라고 해서 성도라고 이러는데, 요즘 다시 바뀌고 있습니다. 성스러운 건 오로지 그분만 돼야 된다고, 일반 신도들은 그냥 신도야 돼. 뭐,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우리 불자들은 보면은, 뭐, 부처님의 자식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불자라고도 표현하고, 또 이제, 남자, 불자님을 갖다가 이제 거사라고도 하고, 여자 불자님들을 갖다가 이제 보살님,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전에 제가 그 기억에 군법사로 있을 때요, 우리 그 앞서 사단장이 불자였거든요. 아주 신심 좋은, 앞서 국방부 장관 후보까지 올랐던 김병관 장군이라고. 그 양반이 이제 육사들이 수습 졸업하고 빨리 진급이 빨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딱간 부대에 사단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후임 사단장이, 선배가 이제 뒤늦게 진급을 해가지고 후임 사단장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차담하는 중에 제가 옆에 들어보니까 법사도 와라고 해가지고 같이 차를 마시고 있는데, 후임 사단장이 저는 안수 집사요, 막 이러는 거예요. 대놓고 딱 종교를 밝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 그 김병관 장군이 저는 거사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양반이 그 불교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고 있고 이제 거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이제 딱 하니까 좀 있어 보인다 하는데 그 후임 안수 집사 사단장이 이렇게 무슨 그자를 써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갑자기 클 그자를 쓴다고 머물 그자를 쓰는데 원래 한문은 클 그자 큰 선비 이렇게 딱 하니까 이게 불자들은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클긋자, 선비사자 하니까. 불자들은 거사요 이러는데, 귀를 완전히 죽여놓더라고요. 몇 마디 그 하는데 보니까, 뭐, 안수, 집사, 뭐, 집, 뭐, 그러잖아요. 좀 표현이. 근데, 거사요 하는. 여러분들도 좀 보면은, 자랑스럽게, 저는 보살입니다. 하고, 뭐, 거사님입니다. 하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할수 있게끔. 그, 뭐, 우리 또 보면, 법우님,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마 예불 속에서도 보면은, 영산당시 수불부촉 이래가 쭉 나오는 지신기명 내에서, 제대 선지식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대 선지식 할 때, 선지식 할때 지자가, 지혜 지자가 아니고요, 알 지자를 씁니다. 이게 뭐냐니까, 선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를 공부하는 모든 불자들, 수행자들을 통틀어서 하는 표현이 선지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 형제, 부부님, 뭐 다양하게 이런 표현을 쓰죠. 그 가운데 하나가 또 선지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로 이제 금방 여기 노래 불렀던 애가 이제 한양대 불교학생회 때 제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좀 유심히 챙기고 있는 애인데,
한양대 불교학생의 그 동문들이 있어요. 한양대 다니다가 이제 졸업을 한그 불자 동문들 모임 이름이 선지식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벌써 세련되게 저런 용어를 쓰는구나. 이런, 예, 선지식. 뭐, 그냥 누가 보면은, 뭐, 앞선 대득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갖다가 선지식이라 한다라고 여기도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선우라고 하는 착한 벗들의 모임이 바로 불자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법회부 오른쪽에 맨 위에 보시면은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는데요. 예,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면은 비록 남이라 하더라도 만 명의 친척보다 낫다라고 예, 하고 이제 생겨라. 그래서 불교에서는 예, 좋은 벗, 선우라고 하고 선지식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도 1200제대 아라한 이렇게 하면서 전부 다 선지식이다라고 하는. 그 우리는 이 신출가를 했든 모두가 선지식이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들도 각자가 나는 이제 선지식이야. 선지식으로서의 모습을 남들에게 좀 알려줘야겠다. 이렇게 하는 마음가짐이 예, 출가자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 뭐 돌이켜 생각하면요, 저도 이제 뭐 19, 뭐 20에 이렇게 대학교 1학년 다니다가 말고 이제 출가를 했습니다. 예, 그 누가 보면은 아유 뭐 젊은 시절에 뭐 진땅 놀다가 또 연애도 해보고 예? 뭐 이렇게 한데 왜 그래 일찍 출가했냐고 다들 얘기를 해요. 얼굴도 괜찮은데. 예? 그래가지고, 뭐, 저는 뭐, 좀 아쉬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 그래가지고, 좀, 예? 좀더 이따가 출가를 하지,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때 생각에, 뭔가 모자람이 있어가지고 출가를 하면은, 그건 회피를 하기 위해서 절에 들어오는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어찌 보면은, 예, 뭔가 다 갖춰져 있을 때, 예. 그걸 한번 뜰가보고 내려놓고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도 보면은 대단하죠. 누구는 왕을 스스로 시켜달라고 막 난리인데 그 양반은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판인데 왕조차도 내려놓고 그죠? 왕조차도 내려놓고 출가를 해가지고 그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은 스님들이 참 행자 시절에 저도 생각나는데. 출가를 하면은 조용한 선방에 앉아가지고 가부좌 틀고 한생각하면서 도인 행세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산 법무사로 출가를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제 5월 25일날 다시 법무사를 가게 되는데 법무사 좋습니다. 예, 금정산 그 기가 막히게 여러분 금정산 꼭대기 안 가보셨죠? 예? 그거 가면은 금정이라 해가지고 세금자에다가 금운물이 있는 곳이에요. 금운물을 봐야 되는데. 거기에 가면 바위가 있는데요. 바위에 이제 구멍이 나요. 거기에 물이 고여져 있어요. 그 마르지 않아요. 그 아무리 건조돼도 누가 물을 넣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하여튼 물이 마르지 않고 거기에 물고기가 산다 해서 하늘에 물고기가 산다 해서 범어입니다. 하늘 범자, 물고기 어자, 범어사. 금정산에 하늘 물고기가 내려와가지고 그걸 보고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 이래가지고 뭐 시작되는 겁니다. 그 법무사 기가 막힌 곳인데 저도 이제 거기 아직도 생각나는데요. 제가 법무사 대웅전 앞에 그 계단이 이쁩니다. 혹시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법무사 대웅전 앞에 계단이 이쁜데 제가 이제 국민학교 때 6학년 때 소풍을 법무사로 가서 그 계단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예, 찍고 국민학교 6학년 때입니다. 중학교 거쳐서 고등학교 거쳐서 대학교 1학년 때 출가를 해서 그 계단에서 삼위개 받으면서 삼위 스님 그 제가 일부러 그내 국민학교 때그 앉았던 그 자리에 쫓아가서 6년 뒤에 스님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 개인적으로 법무사가 참 고향 같고 예?
스님들끼리 하는 표현이지만 친정 같고, 예, 이래가지고, 보모사를 이제 초파일 끝내고, 5월 25일 날, 불광사 잘 지었다고 이제, 광대 스님께 알린다는 뜻에서 가니까 이제 여러분들 부산 구경도 할 겸 해서, 보모사 기가 막힌 곳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도인 행세를 하려고 사실 출가를 했는데, 하니까 설거지부터 시키대요. 예, 설거지 막, 그 다음에 한 2주 지나니까 밥 하는 거, 가마솥에 장작불로다가, 요즘은 그래도 가스불로 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밥 하는 거, 힘들었습니다. 생전에 밥 안 하다가, 저는 솥가 때 빨래 한 번 안 해봤거든요. 어머니께 다 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그 행자 시절 생각하면은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도량석 돌 스님 준비시켜가지고 도량석 돌 때 이제 닭이물 챙겨가지고 법당에 들어가가지고 법당에 닭이물 하고 촛불 켜고 방석 다 깔고 사물 칠 때 스탠바이 하고 있으면은 스님들 다 자리하고 아침 여불 같이 보고 그래서 108배 하고 공양간으로 와서 아침밥을 4시 한 반쯤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5시 50분에 이제 밥을 딱 바로공양 들어가게끔 넣고 또 바로공양 하고 나서 나오면 이제 설거지가 나오죠. 설거지 진땅하고 나면은 그걸 7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수각하고 해우소, 물가하고 이제 화장실 청소 이렇게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소하고 나면은 8시에는 이제 행자들도 이제 초발심 자격문인이 이런 경전을 갖다가 입문 교육을 또 이제 공부를 하고 9시에 좀 지나면은 이제 부처님 맞이 올린다고 맞이 준비하고 그럼 또 10시 좀 지나면 이제 점심 공양 준비한다고 또 점심 준비하고 11시 반에 스님들 공양 끝나고 나면 이제 설거지 하고 1시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2시 때부터는 이제 법무사 전각 그러면 산신각이니 뭐 미륵전, 비로전, 나안전, 팔상전 같은데 이제 전부 12개의 전각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매일같이 돌아가면서 이제 2주 간격으로 이렇게 계속 청소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4시 정도 되면은 4시 되면 이제 또 저녁 공양 준비 또 하고 이제 저녁 공양 끝나고 나면 저녁 예불 들어가서 또 세팅하고 저녁 예불 끝나고 나면은 간경 시간, 경전 읽는 시간 또 갔다가 이제 9시에 지침을 하고 그래서 새벽 3시쯤 일어나고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행자 생활. 여러분들 좀 하셔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는 것이 아니라 행자 생활, 수행자의 준말이 행자입니다. 수행자의 준 딱글 숫자를 빼가지고 행할 행자, 놈자자를 써가지고 행자 이렇게 하는데요. 수행자의, 수행자가 대보는 시작이다 이거예요. 행자 생활을 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 또 이 시간에 나름대로 딱 정해가지고, 예. 제가 출가 이후에 일어나고 자고 밥 먹는 시간을 너무나 좀 철저하게 챙기다 보니까 사실 영국에 제가 잠시 갔었지 않습니까? 영국 갔을 때 시차 때문에 죽겠대요. 이게 불규칙하게 생활했던 사람들은 밤낮없이 생활했던 사람은 비행기에서도 시차가 극복이 된다지만 저는 절집에서 너무나 정확하게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와, 시차하는데 한 3주 걸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절의 스님들은 이게 좀 반듯하게 생활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자고 일어나고 밥 먹는 시간 이걸 딱 정해가 놓고 이걸 하나의 수행이다 생각하고 행자 생활을 한다 생각하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은 이것도 공부가 꽤 됩니다. 여하튼 이제 행자 때 이제 그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제 쌀 식다가도 쌀을 이제 한때 한 두 말씩 이렇게 식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쌀 한 톨 떠내려가면은 한 톨에 500배씩 막 참회하고 6톨 이상 떠내려가면 3,000배 하고 절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잘밤에 들어가서 9시 되면은 이제 밤새 이제 절하고 아침 예불 맞이하고 이랬던 그래가지고 행자 생활 하면은 예 누가 보면 다들 힘들어 보입니다. 저도 생각하고 근데 군대를 안 갔다 오고 행자 생활을 해놓으니까 멋 모르고 한 것 같아요.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군대보다 더 힘들다고 이제 더 튕깁니다. 힘들어가지고 다
여하튼 여러분들 또 이런 수행자의 모습으로 한번 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찌 보면 출가제일이라고 하면은 뭐 불광사에는 이제 스님의 날이라고도 정해놓지만 어찌 보면 스님들의 생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스님들의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제 생일이 언제인지 모르시죠? 오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케이크도 좀 올릴 줄 알았는데. 예. 그 보면은 스님들은 출가를 하면서 이제 어찌 보면은 당신의 이제 육신의 생일은, 그 이제 저는 좀 생일이 다른 날 있긴 있지만, 이제 그건 잠시 접어놓고, 이제 출가제일을 스님의 생일이다 생각하고, 어찌 보면 여러분들도 최초에 발심했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이제 불교식 수행을 해야겠다 할 때, 그때 어찌 보면 불자로서의 생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보면은, 이 출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 신출가가 됐든 심출가가 됐든 출가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부처님의 법을 만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출가할 때 행자 시절 딱 들어가면요, 이제 그 이제 뭐 이렇게 이력서 같은 거 이렇게 좀 쓰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출가를 출가 동기 이런 칸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출가 동기를 뭘로 쓰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그 칸이 크길래 일일이 다 세세하게 뭐 논술형으로 쓰기는 좀 뭐해가지고 큼직하게 해서 출가 동기나네 부처님이 좋아서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예. 부처님 좋아서 출가한 거 아닙니까? 그죠? 부처님 법 만나려고. 밖에서도 만날 수 있지만 이제 스님 되면은 좀 더 가까이에서 또 더 몰두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지만 불교 공부를 통해서 마음의 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아마 불교라는 종교를 선택했지 않았나. 어쩌면 부처님의 법이 좋아서, 부처님 법을 만나기 위해서, 어쩌면은 세상의 가치를 느끼기 위해서, 인생의 목표에 있어서 부처님 법을 만남으로 인해서 세상의 가치를 느끼기 위해서 심출가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맞죠? 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만나기 위해서, 예, 가치를 느끼기 위해서 부처님의 법을. 예. 저는 출가할 때 많은 고민을 했어요, 솔직히. 의심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도 이제 불교학생회 활동을 했지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2600년 전의 인물인데, 도대체 어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사기를 쳐놨길래, 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따르고 있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슨 말을 던졌다 한들, 예? 아마 법당 나가면서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정말로 뭔가 탁 꽂히는 말을 딱 해놨기 때문에 그 말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한번 캐볼까. 그리고 100년도 안 되는 인생 속에서 정말로 내가 죽고 나면은 아, 봉호 스님은 이런 말을 하고 갔지, 이런 거 좀 남기고 싶었어요. 예, 이런 거. 아마 여러분들도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의 뭐 손자가 됐든, 정손자가 됐든, 고손자가 됐든, 한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200년 뒤에 나는 어떤 말을 남기고 갔어. 이런 거 남겨놔야죠. 예? 여러분 위해서 수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예, 불교를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벗이고, 좋은 벗으로서, 그 요, 오른쪽에 중간쯤에 보시면은, 자바 안경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아난이 부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 우리가 좋은 벗을 갖고, 좋은 동지 속에 있는 것은 이미, 예. 그것은 이미 성스러운 도의 절반에 성취한 것이나 다름없다. 유유상종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 유유상종입니다, 이게. 아마 모르겠는데도 불광사에 오시는 분들은 불광사 스타일대로 딱, 아, 야, 불광사 오면은 한글로 의식을 하면서, 예, 바로 마하반야 바라미를 염하면서 행하면서, 보현행원을 행하면서, 이런 딱 느낌 속에서 왠지 불광사 가면 뭐
교회 느낌이야 뭐 이렇지만 불광사는 막 그 봉사 활동이라든지 믿음이나 수행에 대해서는 모르는 애도 다른 사찰보다는 더 철저할 겁니다. 전 자부컨대 제가 주지에서 불광사 편에 드는 것이 아니라 딴 데 가면요 좀 이상해요. 예, 뭐 다 이상은 아닌데 하여튼 불광 식구들만큼은 정말로 수행도 반듯한 것 같고 교육도 반듯한 것 같고 마음 자세도 반듯한 것 같고 남을 위해서 배려하는 부분 이런 거 딱 교육이 딱 돼 있는 것. 그래서 어찌 보면은 좋은 것을 사귄다는 거. 우리 출가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반이라고 하는 행자 때부터 도반이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도반이 좋아야 되고 은사 스님이 좋아야 되고 그 이제 공부하는 환경 사찰이라든지 본사가 좋아야 되고 뭐 이런 조건으로 이제 스님들이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극복을 하는데요. 어찌 보면 그 도반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예, 여러분들도 주변에 다 도반들 있죠. 예, 예, 선지식입니다. 선지식. 예, 좋은 벗들의 모임. 예,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예, 이와 같이 그리고 또 뭐 여담이긴 하지만 그 스님이 될 때 이제 흔히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 뭐 중이 재물이 못 깎는다 말 들어보셨나요? 예. 어제도 제 혼자 깎았는데 예, 오늘 출가제일이라고 좀 피했어요. 예. 그 뭐 그사님들은 알겠지만 마스리 면도기 하나면은 잘 깎입니다. 그 중이 재물이 못 깎는다라는 말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틀린 말이에요. 원래는 그 이제 스님이 될 때 혼자서 삭발을 하고 혼자서 승복을 입었다고 스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삼사칠정이라 해가지고 삼사 세 명의 스승과 칠정 일곱 명의 정명해 주는 스님 쉽게 말해서 열 명의 스님들이 있어야지 스님이 된다 이렇게는 삼사칠정 있어야지. 예. 세 명의 스승이라고 하면은 뭐 갈마 스님, 갈마사, 전계사, 교수사 뭐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올 가을에도 아마 그 보살계를 오래간만에 세법당 짓고 아마 할 가능성이 높은데 11월 달에 11월 둘째 주 예, 보살계 할 때 보면은 갈마사 스님이 있고 법을 전계하는 전계사 스님이 있고 이제 교수사예요. 교수 가르치는 스님. 갈마라고 하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면접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계를 받을 수 있나 없나 자격에 대한 확인을 하는 갈마 갈지마오가 아니고요. 예. 그 갈마 예. 갈마 스님 이제 계를 전해 주는 전계사 스님, 교수사 스님, 교수 가르치는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명의 스승과 일곱 명의 정명하는 스님. 삼사칠정이 있어야지 이제 이게 계가 제대로 전달이 되고 스님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이 재물이 못 깎는다는 말은 앞서도 그랬지만 스님들은 화합대중입니다. 화합대중. 그래서 혼자서 삭발을 할 수도 있으나 서로 머리를 깎여주고 깎아주고 함으로 인해가지고 서로 화합된 무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중이 재물이 못 깎는다 이런 표현을 썼던 거예요. 그런데 뭐 다른 표현을 많이 갔는데 여하튼 이런 의미도 한번 되새겨 보시고 우리 불자들은 삭발을 굳이 안 하더라도 좀 이렇게 뭐 가사장성을 굳이 안 두르더라도 이 마음만은 정말로 거사가 되고 보살이 되어서 좋은 벗들의 선지식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그룹을 형성하면 더 모양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출가에 대한 의미. 이건 뭐 자바안경이 다 안경 부분 제가 좀 다루고 있는데요. 한번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맨 끝에 보면은 맨 밑에 줄에 그러기에 불교는 좋은 벗들의 집단 선우라고도 하고 법우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해놨어요. 네, 여러분들은 좋은 벗입니다. 예, 좋은 벗들끼리 이렇게 사이좋게 행복하게. 예. 아무튼 출가 제일 맞이해서
스님들 생일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심출가를 마음출가를 축하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돌이켜보건대 참 스가모니 부처님이 그때 출가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아직도 어리석은 범부중생들은 많을 거예요. 그죠? 뭐에 막 끌려다니는 사람도 많을 테고 자기 자성이 잘 챙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지 않았나. 저도 욕심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노스님께서 돌아가신 지 뭐 15년 됐어도 모르겠어도 150년이 돼도 광덕 스님의 뭐 순수 불교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 남아 있겠죠. 그 봉공 스님도 뭐 하나 남겨야 되는데 구상하고 아무튼 여러분들도 남기세요. 여러분들도 불자로서 선지식으로서 후대에 뭔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폼을 좀 내야 되는데. 예. 아무튼 출가제일 맞이해서 불교는 좋은 것들의 집단이다라고 하는 한번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예,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